지난달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 이곳엔 감염내과 병동 4곳을 포함해 18개의 음압격리실이 있고 음압 적용이 가능한 중환자격리실 24개까지도 하면 모두 42개의 음압병상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지역 감염병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인근 도시로 원정 입원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세종시 52번 확진자가 이곳 세종충남대병원이 아닌 인근 대전충남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집 옆에 음압병상을 두고도 원정 입원을 떠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문제는 병원 내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제 시설이나 인력 면에서 아직 완전한 어떤 안정적인 운영이 아직은 덜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감염병 관리를 위해선 의료진에 대한 전문 교육이 선행돼야 하고 이어 3교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충남대병원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TF팀을 가동 중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음압병상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안에 음압병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